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소년단 지금 10주 동안 빌보드 핫 100에 대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10주 동안 방탄소년단 1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물론 중간에 버러가 1위를 하다가 퍼미션 투 댄스가 1위를 차지했다가 다시 버터가 탈환을 했지만, 어쨌든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을 지금 10주 동안 1위를 고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홉 번째 버터는 아홉 번째 1위를 한 거죠. 그쵸? 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올해에 8주 동안 1위를 했었는데 그 기록을 깼어요. 그 기록을 했고 이제 버터가 핫샷 데뷔를 했다 얘기를 들었죠. 바로 그 순위권 100위 안에 뭐 72, 52 이렇게 거치지 않고 바로 1위로 오른 걸 핫샷 데뷔라고 하는데, 핫샷 데뷔를 해서 7주 동안 버터로 1등을 하고 8주째 퍼미션 투 댄스가 올라오고 9주, 10주 다시 버터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버터가요 11만 2,900건의 판매량을 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1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청취자 수가 3,050만 명으로 라디오 송 차트 21위를 차지를 했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810만 건. 그리고 이 지금 아까 우리 조공포님 얘기한 인더스트리 베이비라고 했잖아요. 이 노래가 지금 버터랑 1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 음원 스트링만 따지면요, 닐라섹스 노래가 버터보다 더 많이 플레이가 됐어요. 근데 음원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버터보다도 훨씬 더 낮아요. 버터의 10%도 차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 아미들이 막 분석을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봤더니 아메리칸 탑 40이라고 있어요. 이걸 줄여서 AT40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노래 40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빌보드 차트에 영향을 주는데, 지금 현재 1위가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Good For You가 1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위가 닐라섹스의 몬테로, 그 다음에 3위가 도자캣의 Kiss Me More, 뭐 이렇게 있고, 버러가 몇 위에 있냐면 버러가 9위에 있어요. 9위에 있고, 그래서 요거를 탑5 해가지고 투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근데 탑5에 올라갈 가수를 지금 투표를 하는데, 여기 이름에 방탄소년단이 없어요. 누가 있냐면 더 위켄드가 있고, 아리아나 그란데가 있고, 더 키드 라로이, 그다음에 도자켓, 닐락섹스, 이렇게 다섯 명만 있고, 그 밑에 아더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아더에 뭐 방탄소년단 쓰시고 이렇게 투표를 하시죠. 그래서 이 결과를 봤어. 투표를 한 결과를 봤 거든요. 투표를 하면 바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내가 투표를 하면 도자켓이 0.73%, 아리아나 그란데가 0.69%, 릴라섹스가 0.39%, 더 키드 라로이가 0.36%, 위켄드가 0.34%고 나머지 97.49%가 다른 가수인데, 상당량이 방탄소년단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아메리칸 탑40 같은 경우에는 1970년부터 현재까지 방송되고 있는 팝 차트 카운트다운 주간 그 차트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40곡을 뽑으면 빌보드 100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좀 버터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이제 아미들이랑 전 세계에서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 노래를 사랑해주면 1위를 고수할 수도 있겠다. 지금 약간 갈리는 추세예요. 그래서요, 또 빌보드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다음 주 예측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려갈 수도 있고, 지금 이 왜냐면은 아메리칸 탑40에서 안 밀어주는 느낌인 것 같아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을 계속 이렇게 사랑해주는 응원을 보내주시면 1위를 할 수 있고, 아리아나 그란데가 노래를 냈어요. 펍이라고. 예.
이렇게 또 새로 냈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방탄소년단이래, 방탄소년단. 너무 좋아해서. 그, 빌보드 1위를 가장 오래 한 가수 제가 예전에 1, 2위는 소개해 드렸어요. 방탄소년단이 지금 이제 10주이고, 연속으로 1위를 최고로 많이 한 가수, 뭐, 두 번째로 1위를 많이 한 가수, 요거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12주 이상 1위를 지킨 가수들, 노래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공동 13위입니다. 공동 13위에는요, 총 8곡이 있어요. 이거는 12주 동안 1위를 했대요. 1999년 산타나의 스무스. 와, 나이 노래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이 노래가 1999년 산타나의 스무스가 12주 동안 1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2002년 에미넴의 루즈 유어셀프. 이 노래도 12주 1등을 했어요. 8마일이라는 영화 아시죠? 에미넴의 자서전적인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 여기에 나왔던 노래 루즈 유어셀프. 누가 시킨 건 아닌데 꼭 노래를 해야 될것 같다. 저작권 걸리니까. 제가 불러도 저작권 안 걸린 거 아시죠? 제가 불러도 저작권 안 걸려요. 음을 조금씩 좀 틀리게 불러서. 아,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건 랩을 할수 없고, 이 처음에 그 에미넴이 되게 멋있게, Look, if you had one shot or one opportunity, 막 이러면서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빨라서 내가 따라할 수도 없어. 에미넴이 여러분 속사포 랩을 하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정확하게 때려박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 이 랩이라는 게요, 흑인들의 약간 전유물이었잖아요. 근데 에미넴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힙합은 흑인의 것이야 라고 했던 그 흑인들한테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에미넴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에미넴의 루즈 유어셀프가 2002년에 12주 동안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4년에 어셔의 예. 아, 부끄럽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시죠? 아시죠? 그 노래. 들어보셨죠? 다. 아시죠? 예. 제피디님도 아시고 공포님도 아시고 김모씨도 아시고 다 아시죠? 어디 가세요? 희순이 제 노래 불러서 들어가시는 거 아니죠? 저작권은 절대 안 걸리실 겁니다. 아닌 것도 모르게 만드시는 노래. 아니 이거는 진짜 예예예 예, 예, 이렇게 이거 자 다음 곡으로 넘어갈게요. 2009년에 블랙 아이드 피스의 붐붐 파워 가라 깊게 붐붐 파워 이 노래. 그다음에 2013년 로빈 시크랑 페럴 윌리엄스 그리고 T.I. T.I.는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어요. 지난주에 떡상한 노래에 소개해드릴 때 T.I.가 같이 부른 Blurred Line 제목이 예라고 노래도 예예예 예, 예 이렇게 아이 노래 아 땅땅땅땅땅 어머 어떡하지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이 노래 되게 신나는 노랜데 이 노래 되게 신나는 노랜데 아마 들으시면 아이 노래라고 아실 텐데 그 다음에 2015년 위즈 칼리파랑 찰리 푸스가 부른 See You Again See You 어머 어떡하지 음이 생각이 안 나네. 아, 이 노래가 그 분노의 질주라는 노래, 그 영화 배우 폴 워커한테 바치는 추모곡이었거든요. 아, 내 머릿속에는 너무 생생한데 이게 입 밖으로 나오면서 저절로 얘네들이 필터링을 하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 나 부르고 싶은데. 이상하다. 자, 그다음 2016년 체인스모커스의 클로저. 이 노래 제가 지금 오면서 차 안에서 들었는데.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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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도돌이표인데 노래가? 잠깐만요. 아닌데? 아, 처음엔 잘 시작했는데?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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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상하다. 분명히 저 오면서 차에서 들으면서 아, 이 노래는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겠다 하면서 왔는데? 조공표님 맞아요 그 노래. 그쵸? 놀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2017년 에드시런의 Shape of You. 이 노래도 내가 어저께 진짜 밤에 열심히 따라 불렀는데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왜냐면요 노래가 은근 빠르고 거의 랩이야. 그래서 못 따라 불러. 안 되겠다. 자, 그다음 공동 11위. 현타가 오네요. 현타가 와. 공동 11위는 두 곡인데요. 이거는 총 13주 동안 1위를 했어요. 1992년에 보이즈 투 맨이 부른 End of the Road. 근데 이 노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이 노래가 13주 동안 1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98년 브랜디 앤 모니카가 부른 The Boy Is Mine이 13주 동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요거는 진짜 제가 잘 부를 수 있어요. 되게 새로운 형식의 노래였어요. 두 여자가 대화를 하듯이 하는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요거 되게 센세이션 했고, 처음에 뭐 Excuse me, can I talk you for a minute? Sure. 뭐 이러면서 네가 너 혹시 그 남자 이름 알아? 아마 알걸? 근데 너 그거 아니? 그 남자 내 남자야. 무슨 얘기? 그 남자 내 남자야. 하면서 둘이서 막 싸우는 그런 내용인데 요 노래 The Boy Is Mine 요 노래가 총 13주 동안 1위를 했었고요. 그 다음은 바로 총 4위, 공동 4위로 올라가요. 공동 4위에는 총 7곡이 있었고 14주 동안 1등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1992년 위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요 노래 When Die야 요거 아시죠? 그 다음에 1994년 보이스 투맨의 I Will Make Love To You 요 노래가 있었고요. 그 다음 1995년 로스 델리오의 마카레나 요거가 있었고, 그 다음 1997년 엘튼 존의 Candle in the Wind 1997년 버전이 있었어요. 요 노래는 다이애나비 추모곡인데 원곡은요 1973년에 마를린 먼로 사후 11년에 발표된 추모곡이에요. 노래 중에 노마진, 굿바이 노마진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마를린 먼로의 본명이었고, 마를린 먼로랑 다이애나비랑 되게 비슷한 면이 많아요. 둘의 공통점은 36세에 사망을 했다는 거, 그리고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만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는 거, 그리고 동시에 권력의 최상부에 있는 남자한테 버림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의문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거, 이렇게 비슷하게 있는데 노래가 음은 같지만 가사가 각기 달라서 1997년 버전이 14주 동안 1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5년 머라이어 캐리의 We Belong Together 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09년에는 블랙 아이드 피스의 I got a feeling Tonight gonna be a good, good night 요 노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 2015년 마크 론슨과 브루노 마스가 부른 업타운 펑크 요것도 저번에 한번 빌보드 이야기할 때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공동 2위로 넘어갑니다. 공동 2위엔 두 곡 있는데 16주 동안 1등을 했어요. 1995년 머라이어 캐리랑 보이즈 투맨이 불렀던 원 스윗 데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루이스 폰시의 데스파시도가 있었는데 비영어권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16주 동안 1위를 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고요. 이때 비슷한 시기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함께 사랑을 받았었고, 아까 마카레나 있잖아요. 마카레나가 14주 동안 1위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여년 만에 스페인어로 된 노래가 빌보드 핫 100에 올라와서 큰 사랑을 받은 노래가 바로 루이스 폰시의 데스파시도였고, 1위가 19주 동안 1위를 했던 닐 나스엑스의 올타운 로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은 버터로는 9주 그리고 총 10주 연속 1위를 했죠? 네, 이렇게 빌보드 순위를 또 알려드렸는데 저 진짜 이거 노래 연습 많이 했거든요. 집에서 어제 잘 불러드리려고 생각만큼 안 되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저 노래 불러서 다 나가신 거 아니죠? 자, 여기서 빌보드 소식을 또 알려드렸고